안녕하세요. 자단쌤입니다. 지금 보고 계시는 자두가 로얄 대색입니다. 잘 자랐습니다. 색깔 좋습니다. 수확이 11년도 남았습니다. 대색 자두는 마을분들이 20일부터 수확을 한답니다. 저희는 대석은 다 베어냈습니다. 베어내고, 저는 로얄 대석입니다. 로얄 대석은 대석보다가 한 5일에서 일주일 조금 늦습니다. 그러나 맛은 로얄 대석이 대석보다 훨씬 좋습니다. 같은 박스에 대석과 로얄 대석을 섞어서 보내면은 다들 로얄 대석을 선호하죠. 크기는 로얄 대석이 대석보다가 작지만은 드셔보신 분들은 다 로얄 대석을 원하더라고요. 색깔 좋습니다. 수확 10일을 남겨둔 로얄 대석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아직까지 볼또르기하게 색깔 나는 것이 보이진 않지만은 노랗스무리한 것이 색깔이 좋습니다. 자, 로얄 대석이었습니다. 지금 보시는 이 자두는 허무사입니다. 굵습니다. 보세요. 허무사는 수확 20일 정도를 남겨두었지만은 이렇게 굵습니다. 제가 우리 마을에 여러 자두 농장을 지금 다녀봤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제 농장의 자두가 제일 굵은 것 같아요. 굵습니다. 허무사입니다. 우무사는 수확을 20일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. 이거는 도담입니다. 도담은 아직도 40일 넘게 남았기 때문에 아직은 작습니다. 우무사입니다. 우무사 수확 20일을 남겨둔 후무사와 10일을 남겨둔 로얄 대석을 보여드렸습니다. 자두한 쌤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